격자치고 자루 잰다고 해서 11.25mm 제서한다고 나 잘못했어, 나 틀렸어, 나 망했어. 저희가 자꾸 안 하게 됩니다. 요쯤 되면 망했어요. 이건 안 망해 보이는데요? 아니, 이쯤 되면 일단은 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. 아, 진짜?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보면 보통 이쯤 되면 망했어요라고 표현해. 전부 다. 누가 처음부터 송중기 그렸는데 딱 송중기가 나와. 사과 그렸는데 배 나오고. 애기 그렸는데 할머니 나오고. 나 분명히 아인슈타인 그리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고양이 나온 거야? 도대체 고양이는 어떻게 생긴 거길래 내가 그걸 그랬지? 그걸 생각하세요. 눈앞에 있잖아. 눈앞에 놓고 비교하고 다른 것을 비슷하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돼요. 귀가 너무 커 줄이세요. 눈이 너무 작아 키우세요. 왜 내 얼굴은 다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을까? 턱을 줄이세요. 나 콧구멍만 보여. 콧구멍 줄이면 되잖아. 코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. 이마를 줄여. 머리를 줄이면 눈코입이 커지겠지. 자, 이런 식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서 조정을 하면 닮아지는 거예요. 그 과정이 있어야만 닮아지는 거예요. 안 닮아도 망했어요. 눈이 커도 망했어요. 근데 대부분 안 닮아서 망했어요 이러는데 초상화를 사람들이 피해가고 어려워하고 안 그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화도 그렇고 유화는 다 하고 나중에 선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초상화는 잘 그리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게 어딨어요.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답인 거고 초상화가 왜 어렵냐. 우리가 개를 그리나 사람을 그리나 꽃을 그리나 내가 가진 실력만큼은 그리는데 왜 꼭 사람 얼굴을 나중에 그려야 되냐 이거. 왜? 더 속상하니까. 사람 얼굴 그리면 꼭 더 못 그리는 것 같으니까. 왜 더 못 그리는 것 같아요? 똑같이 못 그리는데 내 머릿속에 사람 얼굴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눈여겨봤던 정면의 사람 얼굴이 너무나 세세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냈을 때 그것이 이상하다는 걸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강력하게 알아버리는 거지. 나 잘못됐어, 나 틀렸어, 나 망했어.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됩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뭔가를 보면서는 살아요. 근데 내 의지를 갖고 본다기보다 그냥 보여지는 거고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내가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. 매일 눈여겨본다는 건 내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.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눈여겨봐요 안 봐요? 보지요. 뭐 묻으면 안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사람 얼굴이 있어요. 아주 세세하게 자주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아주 세세한 측면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저장이 돼 있다. 근데 내가 누군가를 그려.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자기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속상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. 원래 그림을 안 닮아요. 안 닮았으면 뭐가 안 닮았는지 자꾸 그걸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초상화의 과정이에요.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. 어떤 건 10분짜리 스케치만으로도 끝나고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100시간 이상을 그려도 안 끝날 때가 있어요.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다.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는 없고 처음엔 그렇게 아무리 뜯어 고쳐도 계속 끝까지 안 닮을 수도 있지. 뭐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또 다음 장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하는 거지. 격자 치고 자루 잰다고 해서 11.25mm 재서 한다고 그거 닮을까? 믿지도 않아요. 그래서 참을성 있는 사람이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요. 그림뿐이 아니고 인생이 다 참을성이 필요하지. 그림이라고 다른가. 초상화를 할 때 필요한 마인드가 있다면 사람을 좋아해야 돼. 그럼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. 좋아하는 게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가. 나는 내가 사람 얼굴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.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매력 있어요. 와, 내가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를 드디어 내 손으로 그려보다니. 선생님, 내가 오늘 세종대왕을 그렸어요. 그리고 박수치고 집에 가는 거죠. 존경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. 내가 옆집 아이를 친구 얼굴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.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. 그런 분들은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우니 그림이라는 게 빨리 늘던 천천히 적응해서 잘 그려지던 어차피 그 시간 지나면 다 돼요.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. 자기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져 있을 수도 있잖아.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으니까. 너무 그 스트레스 받거나 슬퍼지면 안 된다는 거야. 자괴감이 들고 자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. 그 성취감만 높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. 성취도만 한없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. 그건 절제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초상화라는 것 그 단어 자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려나가면 좋겠다. 초상화를 대하는 태도, 사람을 좋아하는 것, 그러고서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면 꽤나 근사하게 닮아집니다. 그게 그림의 첫 출발입니다. 네.
이렇게 끝내면 되지 않을까? 갑자기 정막해지겠지 사람들이? 이거 끝난 거? 근데 끝난 거네 맞아. 아까 거기서 뭐 더 할 말이 있어? 이렇게 될 것 같은데. 엔딩 멘트 안 하고요? 그런 거 없는 거야. 좋아요. 아 오늘 여기까지구나. 그러니까 여기 끝낼까요? 잔향이 남아. 그러면 계속 생각하게 되고.